원주시는 옛 중앙선로를 활용한 금대 반곡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 사업의 핵심은 관광 열차인데요. 하지만 수십억 원을 들인 관광 열차는 10개월 가까이 운행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똘이꿀 관광 사업을 위해 54억 원이나 들여 관광 열차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계약을 하고 2022년 9월 납품됐습니다. 하지만 구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당초 관광열차를 운행하려던 6.8km의 선로에 대한 용도 폐기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달릴 선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차량부터 구입한 겁니다. 선로를 확보해도 문제입니다. 기차를 타고 볼만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방곡면에서 기차를 타고 딸이꿀까지 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걸로 처음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고, 기차만 풀로 이제 뭐 이동하기는 조금 뭐 여건상 뭐 주변에 볼거리도 없고 좀 어려운 상태죠. 게다가 딸이꿀 관광지 조성 사업은 아직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 중입니다. 딸이꿀 관광 사업이 평행선을 걸으면서 관광 열차의 유지 보수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로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운행도 못하는 열차의 유지보수에만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열세가 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사업의 속도를 내 내년 6월쯤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구입했어도 될 열차를 서둘러 사면서 구설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지원 뉴스 정창용입니다.